집이라든가 불법 주차 차량이라든가 또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게 가려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일 때는 멈춰서 눈으로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이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어우, 이런. 아이고, 학생이 여기에서 횡단보도도 없는데, 네, 학생이 이렇게 뛰어났습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아이쿠. 이번 사고 과실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은 블박차가 7, 80, 학생이 2, 30 정도라고 보험사에서 얘기합니다. 아, 저는요, 네, 제가 고소 멈췄다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멈췄어도 학생이 원체 세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 정선에 멈췄어도 사고 났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불법차가 여기서요, 요 정선이 있잖아요. 여기에 멈췄다 하더라도, 예, 멈췄다 하더라도 학생이 저렇게 빨리 나오면은, 아, 부딪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저 학생이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아, 그리고요, 지금 블랙박스로 오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그 당시 바로 코앞에서 튀어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블랙박스는 조금 앞뒤 간격이 더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보세요. 블랙박스 보시면은 바로 앞에 있는 차가 좀 멀리 있게 그렇게, 예, 뭐지, 그 LCD 모니터 보면 더 멀리 보이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 바로 코앞에서 비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불법 주차된 차의 잘못이 더 큰 거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게 주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요, 주범은 여기서 쭉 가서 요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데 차를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횡단보도 또는 이렇게 코너 이런 불법 주차는 다른 불법 주차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더 무겁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 학생하고 블박차하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학생이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그렇죠? 저 학생이 저렇게 뛰어나면 안 되겠죠. 저도 학생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과실이 50%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것에 따라서 할증이 달라진답니다. 50% 이상이면 할증이 다 들어가고 50% 미만이면 할증이 조금만 들어간답니다. 저렇게 뛰어오면은 여기에 멈췄어도 역시 사고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 그래서 저건 학생 100% 잘못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네요. 혹시 자전거 같은 게 쑥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 좀 속도 좀 줄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 빵? 아, 참, 동네 시끄러운데. 가볍게, 아, 저럴 때 좀 가볍게 빵 좀 해주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블박차한테도, 아, 일부 잘못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저렇게 뛰어나오는 학생이 부딪혀갖고 넘어져서 머리를 어디, 보도블럭 턱, 모서리 부딪혀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그럼 과연 블박차에게 무죄가 선고되지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신호도 없는 그 교차로 이런 데서는 속도를 줄이면서요. 혹시에 대비하면서 속도를 좀 더 줄이고, 아, 빵? 빵? 섰다가 이제 출발하는데 갑자기 뛰어들어가면, 아, 그런 결과는 또 같을 것 같은데, 증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무죄는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저 학생의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생각이고요. 아,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요차가 최소한 모든 손해의 50% 이상을 이 차에게 책임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과태료도 저 4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불법 주차. 4만 원이 아니라 5배, 20만 원씩. 네, 20만 원. 두 번째 또 걸리면 30만 원. 세 번째 50만 원. 그렇게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